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제이미의 파우치를 털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겸업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제이미입니다. 오늘 제 꿀템들 많이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하나씩 여기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일단 좋을까요? 미니 파우치. 이거 농독자들 익숙하신 것다 같아요. 아시겠지? 저도 뭉이 영상을 보고 샀고 약간 제이여가지고 이제 좀 정리정돈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미니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미니 버전을 샀습니다. 언니도 여기 뭐 있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먼저 일단 핸드로션, 템버린즈 거. 저는 핸드로션, 템버린즈 핸드로션을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예뻐서. 예뻐서. 짜기가 약간 불편하지 않나요?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쁘잖아. 근데 웬만해서 템버린즈 핸드로션은 막 싫어하는 향 하나도 없고. 이거 완전 파우더리한 향이구나. 그리고 이게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이런 데다 넣고 다니기 편해서 전 작은 사이즈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단 핸드로션, 미스트. 그냥 입냄새 나기 싫어서. 이거 그냥 일반 리스테린 향인가? 쎄. 얘가 좀 세다. 다른 애들보다 더 세서 얘를 잘 쓰고 꼭 다녀요. 갖고 다니는데? 꼭 갖고 다녀야지. 오케이. 그리고 이건 그냥 거울. 귀여워. 이거는 시미에이즈에서. 시미에이즈 거. 귀여워. 시미에이즈. 립밤. 립밤. 누 텍스처의 바운시 립 트리트먼트. 그 언니도 여러 번 소개했었던 소울 있잖아. 나도 소울을 갖고 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애는 얘여가지고 내가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데 좀더 묽은 느낌? 얘가? 그러면 좀더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고, 우선 좋은 건 이게, 팁. 팁이 우선 위생적이야. 너무 그냥 좋아. 닦으면 되니까. 전 입술색이 없으면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아파 보이기 때문에 그치. 오케이. 이거 꼭 바르고 다니고. 네, 귀요미. 뭐야? 진짜 귀여워. 우와. 저는 손끝에 항상 막 살이 뜨고 이래가지고 손톱깎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일본에 가서 여행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그리고 너무 여기서 또 가는 귀엽지? 것도 있네. 이거는 근데 진짜 좀, 한 귀엽지? 번도 못 봤던 템이긴 하다. 그치? 그리고 뭐 에어팟 에어팟. 커스텀했습니다. 오, 뭐야? 옌지. 예지. 그럼 케이스는 따로 안 갖고 다녀? 안 갖고 다녀요. 왜냐면 이거 보이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귀엽다. 이거 커스텀하는 거 그리고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급하면은 안 되고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그리고 이거는 박스? 주얼리 박스. 오. 무지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 통은 그냥 산 거였고 이거는 부첼라티. 올해 가격 인상을 한번 했어요. 인상을 하기 전날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저는 돈을 벌었죠. 네. 그럼 이거는 디올. 그냥 로고 반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까르띠에. 제가 제일 아끼는 반지고 이거는 티파니. 이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는 스톤엔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즘 레이어에서? 이렇게 끼고 다녀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두 개를 같이. 빨리 그래서 가자. 이 통에 이렇게 다 넣고 그럼 다니지. 얘네들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의. 제품으로? 왜냐면 또 그리고 그것도 있다. 모델 촬영지 갔을 때는 무조건 주얼리, 내 주얼리 다 빼야 그치? 되니까 아무 데나 넣어놓으면 저는 다 잃어버려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통에 넣어서 들고 다녀야 오케이. 되고. 그리고 끝. 끝. 나름 쏠쏠했어. 마이 샤넬룩. 이거 너가 자주 끼는 거잖아. 여름에 뭔가 화장 완전 안 하진 않지만 약간 진짜 너무 막 5분 컷만 하고 싶을 때 블러셔랑 립만 바르고 이제 안경으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옆에가 포인트잖아. 이게 포인트.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웜톤 색이라는 거. 웜톤? 은은한 브라운이네? 이건 브라운이야. 고동색.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예쁘다. 예뻐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맞아. 나면서. 그러니까 머리 묶으면 진짜 예쁜데. 클래식한 느낌도 딱 나고. 약간 머리 묶었을 때 옆모습. 그니까 요게 포인트다. 포인트로 여름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귀여운 거. 아까 그거랑 맞춘 거야, 설마? 같이 샀어. 근데 진짜 되게 원발하다. 원래 귀여운 거안 좋아하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귀여운 게좀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아이폰? 이거
요즘 그래. 핫템. 우리 집에도 와 있어 지금. 와 있어? 샀어? 어. 쿠팡에서 샀고 조이룸이라는 브랜드 거고 그냥 이렇게 뒤에 맥세이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오.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 어. 그래서 이걸로 릴스 찍거나. 릴스 찍으려고 이제 아직 많이 찍진 못했지만 어. 그리고 뗄 때도 이 핸드폰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아. 이렇게 떼면 오. 돼서 유리에 자국 남는 것만 빼면 아주 아 유리에 자국 남는 거 닦으세요. 조금 별론데요? 닦으세요. 그리고 나의 와 이거 진짜 몇 병을 썼는지 모르는데 이거? 이거 정말 꿀템인데? 다들 아시지 않을까? 헤이네이처의 그 어성초 앰플. 나는 헬스장 가서 가끔씩 샤워하니까 헬스장 다니는 용으로 조그만 거 사놓고 집에는 큰 거 두고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막 왔다 갔다 파우치 옮겨가면서 하기 불편해서 그냥 둘 다 사서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왜냐면은 이거를 안 썼다? 한 기간 동안? 왜냐면 너무 하나만 쓰면은 약간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들어가지고 이제 언니가 쓰는 화장품 막 몇 개 받아서 쓰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내 동생도 쓰고 한 번 살 때 네 병을 샀어. 그냥. 거의 헤이네이처 홍보 대사네요. 어, 진짜 너무 좋아. 이건 맞아, 꼭 이거 써야 돼. 맞아. 이거 휴대용 폼클린저인데 파우더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나도 받았어. 선물 받았는데 완전 처음 들어봐. 그거 있잖아, 막 파우더 이렇게 물 캐서 그리고 양이 진짜 많아서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면 아침 저녁을 둘 다 얘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편해. 이거 완전 꿀템. 그냥 파우치 템으로 갖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친구가 낀 거를 보고 너무 예뻐서 따라 샀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어, 이게 회색이랑? 약간 그런 브라운 끼 있는 그레이 색깔이었어. 내가 잘못 샀나? 그래서 이거는 모델 그 촬영 같은 거 할 때? 데일리로 행사 갈 때 약간 조금 외국인 느낌을 더 내고 싶다 싶을 때 끼려고 샀어. 오케이. 이제 나의 큰 파우치를 진짜로 꺼내보겠어. 오! 뭐야? 뭐예요? 이거? 네, 최애 빛. 아, 네? 나의 제가 가르마에 또 집착하잖아요. 이거는 부티주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받았던 파우치였고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그리고 크기도 너무 적당해가지고 화장품 어디 놀러 다니거나 이럴 때 화장품 챙겨 다닐 때 무조건 이 파우치 사용하고 있고 오, 뭐가 많은데? 뭐 많지? 일단 그 아시죠? 제가 그거잖아요. 그 데오드런트고 그거 아시죠? 짬만한 애 같잖아. 아니 내 인스타 광고의 노예잖아. 보는 족족 다 사버렸는데 왜 땄는지 모르지만 난 정말 진짜 혼자 생각만 했거든? 데오드런트가 요즘 다 떨어져가네? 근데 이거 어떤 광고 멘트에 혹해가지고 구매하셨죠? 아 그냥 일단 저는 데오드런트를 여름에 특히 무조건 쓰는 사람인데 나도 너무 대학생 때부터 매일 쓰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안 하면은 약간 불안한? 사람인데 제가 쓰던 제품은 미국에서 쓰던 제품이었어요. 막 그냥 진짜 마트에 있는 그 시크릿. 근데 그게 한국에 없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끔 보내달라 하던가 아니면 내가 가서 사오던가 이렇게 썼는데 항상 액체나 젤을 쓰는데 그냥 얘가 떴어. 아, 향 진짜 좋은데 근데? 이거 그냥 향수야. 성공했네? 어, 그치? 그리고 역할도 잘해줘. 그래? 잘 잡아줘? 완전. 완전 추천. 오케이. 일단 촬영장에서 모든 실장님들이 다 쓰시는 제품이야. 이게 멀티 크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꾸덕하고 향이 정말 요상한데 실장님들이 다 쓰셔. 진짜 향 진짜 이상하지? 아 이런 거 약간 건조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오 냄새! 근데 진짜 냄새 좀 별로다. 근데 나는 이게 적응이 돼서 그치? 좋아. 이 향이 이제 좋고 지금 이거를 매번 짜서 쓰기 귀찮아서 이 통에 옮겨서 쓰고 있어, 얘를. 아, 그럼 언제 써 이거를 넌? 매일. 나는 립용으로만 써.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쓰셔. 오케이. 정말. 그래서 당연히 좋겠거니 하고 이 통에 옮겨서 네.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향이 정말 이상하니까 알고 있어야 돼. 짜잔! 로디벨. 내 최애 향수. 나도 이거 작은 사이즈로 얼마 전에 로디벨 샀어? 어, 샀어. 작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못 샀거든. 근데 딱 들어왔더라고. 향수를 일단 이렇게 거의 다 쓴 적 난 처음이고 왜냐면 항상 향수를 매일매일 느낌대로 바꿔 쓰는 게 취미였는데 이 향수를 사고 나서
얘를 이길 게 없어. 내 기준. 이게 약간 파우더리하면서 약간의 그런 이게 물향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물 하면 되게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마냥 가볍지도 않고 적당히 그 파우더리한 냄새도 나고 약간의 꽃향도 있고 그래서 좀 포근한 느낌인데 무게감은 또 있는. 그래 내 기준 약간 냄새야. 좋은 살 냄새. 맞아. 이것도 다 쓰면은 꼭 다시 사야 되는 향수. 다음은 헤어. 헤어 이제 진짜 헤어로 갈게. 일단 헤어는 아이템이 많아요.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좋아, 좋아. 헤어는 이 아이템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안 돼. 그 정도야? 어. 오케이. 올백 헤어 할 때. 올백 헤어 할 때 네. 필수로 있어야 되는. 필수. 모든 게 다 필수. 일단 저는 가운데 가르마를 살리는 올백 머리를 너무 좋아.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르마가 삐뚤어진 걸 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이 빗으로 가운데 가르마를 타. 정확히. 그럼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이 빗은 얘가 중요한 거야. 오, 근데 이런 나 빗 처음 봐.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타는 거구나. 이것도 촬영장에서 실장님들 하시는 거 보고 따라 산. 그리고 이제 머리를 뭐 이제 당연히 빗어야 되니까 빗는 거는 이제 뭐 약간 아까 소개해 드렸던 헬로키티 이런 걸로 빗고 머리결을 정돈을 한 다음에 이게 순서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얘로 머릿결 정돈하고 왁스를 발라줘. 아, 우와, 왁스가 이런 타입이구나. 나는 완전 하드한 거밖에 안 써봐가지고. 근데 이 왁스가 향이 진짜 좋다? 진짜? 일단 머리를 묶는 날은 대부분 머리를 안 감은 날이니까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 좋은 걸 그래서 향 좋은 제품력 좋은 걸 찾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이걸 선물 받아서 써봤더니 향도 좋고 머리도 잘 고정되고 이래서 이제 얘로 정착을 했고 이거를 한 이 정도 퍼. 오! 나는 그렇게 많이 해? 이 정도 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손가락 끝에 다 묻어 있잖아.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에. 그러면 머리 두피를 이렇게 긁어, 이 손으로. 이게 머리카락이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그래서 두피 닿는 쪽에 모발들에 안에 구석구석 왁스가 다 닿아있게. 오케이. 안에도 고정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서, 그 다음에 얘로 끝에 가르마를 쫙, 쫙 쳐서 가운데로 이렇게 쫙쫙. 꽉, 여기 꽉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반드시. 그럼. 반드시. 아주 반드시. 그리고 머리 묶었다. 머리를 묶었어. 아주 꽉꽉 묶었어. 올백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잔머리들이 튀어나와요. 가르마 이렇게 사이로. 그리고 이제 머리통 앞에. 그러면 이 하드왁스로. 다시 아포맨. 요게 남자 거. 이건 남자 거야. 그냥 가르마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 짧은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얘 얘네를 이렇게 눌러주는. 아 오케이. 이거를 잔머리 잡아주는 용. 맞아. 그러면 요거는? 그 다음에 묶여 있는 머리결을 한 번씩 싹 이걸로 쓸어줘야 돼. 그럼 얘 어떻게 달라? 얘랑 얘랑? 얘는 이 살아있는 모양이 살아. 얘는 조금 더 뭐가 침침하게 돼 있으니까 빗었을 때 자국이 안 난다고. 약간 외국인들 올백하면은 머리결 하나하나 안 보이잖아. 이거 근데 헤어용 맞아? 맞아. 되게 그거 같잖아요. 신 구두솔 같지.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 왜냐면 솔직히 이런 헤어스타일을 아무나 많이 하진 않잖아. 맞아. 그래서 정보가 그리고 많이 없어. 없지. 어떻게 묶어야 되고 물론 이게 사람들 머리통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이래서 쿠션. 쿠션. 아 이것도 솔직히 이거. 너무 흔한 템이어가지고. 소개하기 좀 약간 좀 자존심 상해. 그치만 저도 뭉독자로서 언니가 추천하는 쿠션, 언니가 선물해주는 쿠션, 내가 선물받은 쿠션 다 써봤는데 다시 사서 쓰는 제품은 얘밖에 없어. 근데 나도 이거 신기하게 여러 통 사게 돼. 두껍긴 한데 약간 좀 이렇게 물 먹여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 축축한 느낌. 특히 그냥. 나는 쿠션이나 파데 바르는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바르기 쉬운 게 너무 중요한데 그치. 얘는 웬만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뜬다거나 맞아, 이런 건 맞아,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르기 너무 좋고 손이 잘 가는 쿠션이긴 해. 21호고 수부지 수부지에 T존에 유분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네. 정말 많이. 아 수부지인데도 그 중에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이렇게. 요거는 맛있었지? 로라 메르시에 진저. 이렇게 국민템이긴 한데
이렇게 또 너가 힙펜을 했다는 건 진짜 자주 쓴다는 거니까. 그치. 왜냐면은 나는 하나, 보통 화장할 때 섀도우를 하나 내지 두 개만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러 번 올리면은 색상이 약간 빛이 맞아. 해지고 10개 올리면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조금 화장했나? 요 정도가 되니까 맞아. 너무 잘 쓰고 있는. 이것도 다 쓰면은 다시 또 하나 구매 각. 완전 각. 마이 블러셔. 오, 블러셔 재밌어. 근데 문제가 얘는 한국에 안 팔아. 이거 그치, 세포라에서 팔잖아. 릴리아라는 미국 세포라에서 산 릴리아의 위스퍼. 위스퍼. 멀티 제품, 멀티 스틱이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치계만 쓰지 않고. 아,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약간 베이지 코랄. 아, 근데 퍼트리니까 되게 은은하네? 저는 웜톤이에요. 정말 극강의 웜톤. 쿨톤에 키역도 들어가면 안 돼. 아, 그치, 그치. 절대 안 돼. 어뮤즈는 흡수도. 이 색상. 여기 색상. 근데 둘이 컬러가 되게 비슷해. 내가 색약이잖아. 근데 이게 조금 더 화사하다. 화사하고 흰기가 조금 더 많고. 흰기? 그래? 그러니까 솔직히 내 눈엔 살짝 비슷비슷한데 근데 살짝 달라. 그냥 그날 느낌대로 오케이. 바르고 싶은 거 바르는 타입이고. 보통 가루 타입보다 넌 이런 리벤치크나 뭔가 이런 리퀴드 맞아. 타입을 좋아하잖아. 왜냐면 그 T존이 기름이 많이 올라오니까 잘 사라져서 파우더를 해도 어쨌든 사라지는 게 좀 남들보다 빨리 사라지니까 들고 다니면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아 그냥 계속 수정을 하기에는 파우더로 보다는 얘가 오케이 베지는 아무래도 좀 립이 얼굴에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립 제품을 뭘 바르면서 느낌이 확 바뀌는데 그래서 립이 진짜 궁금할 것 같아. 네? 요거부터. 아, 이거는 헤라의 센슈얼 누드밤 429. 다 썼어. 어떤 컬러인지 보여줘. 없어. 이건 완전 벽돌 컬러. 너무 예뻐. 근데 왜 나는 이 컬러를 너 입에서 많이 못 봤던 거 같아. 근데 다 썼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일단 촉촉한데 벽돌색을 좋아하고 뜨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하지도 않고 탁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이 여기 지금 추천하는 모든 립이 다 립밤 없어도 되는 그치 촉촉 립 촉촉 립들. 애초에 매트는 안 키워. 매트는 안 키워. 타르트의 마라쿠자 주시 립. 이거는 같은 색인데 나는 스트로베리즈하고 넌 히비스커스. 맞아. 이것도 뭉이가 스트로베리를 먼저 보여줬고 그래서 사실 스트로베리를 사러 갔는데 스트로베리가 품절이었고 맞아. 그래서 히비스커스도 진짜 예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히비스커스를 그냥 샀는데 이게 더 나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다 좋은데 약간 빨리 뒤척거려. 양도 맞아. 그래서 더 빨리 없어지고 약간 포도빛인데 엄청 진하지 않아. 물먹한 포도 립이라서 이것도 진짜 분위기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이건 또 쿨톤이다. 내 입술에 올라가면 쿨톤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쿨톤에 키역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랬는데 쿨톤이라 하면 내 정보성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히비스커스는 찾아보잖아? 그러면 쿨톤 립이야? 라고 나올 거야. 얘도 세통째 쓰고 있는. 세통째 쓰고 있고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 해가지고 아껴 쓰고 있고 원래 얘네를 쓰기 전에 초크초크 립으로 처음 접하게 된 제품은 아워글라스 이 라인이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헤이즈. 이거 두 개가 헤이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애는 루어. 하나는 디자이어. 디자이어는 언니한테 선물 받았던 것 같고 루어는 좀 진한 색. 이것도 진한 벽돌색을 찾다가 제가 색약이라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그거 이제 그거 변명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예쁘다고 말하는 거는 이 색이 예쁘니까 샀을 거야. 근데 쿨톤인지 몰랐고 그럴 수 있지. 몰랐고 아 근데 뭐 중요해. 약간 진한 립을 바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뱀파이어가 되고 싶지 않았어서 그런 색상을 찾다가 찾은 게 이 루어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헤이즈. 이것도 벽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솔직히 네 개 다 예뻐. 헤이즈, 루어, 타르트의 히비스커스, 헤라의 센슈얼 머시기. 네이키드 아몬드.
아니 다 너무 예뻐 이것도 진짜. 아이 채. 다들 약간 공통점이 있다면 좀 분위기 있는 컬러들이고 맞아. 너무 이렇게 빡 느낌보단 좀 은은한 느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파우치 아이템들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요 들고 온 가방을 또 한번 보여주면 배낭. 미니 배낭. 미니 배낭. 짜잔. 오 예뻐 예뻐. 이번에 클로브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 백팩. 오. 어 약간 애슬레저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 봤을 때 어 프라다야? 이랬어. 어, 아 그럴 수 있지. 약간 프라다 백팩. 프라다 저렴이야. 그러면. 어 프라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무슨 뭐 말하는지 알지? 근데 뭔가 이런 버클 같은 거나 조금 더 약간 둔탁한 느낌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엄청 가볍다 그리고. 너무 가볍지. 너무 가볍고 이런 비닐류의 가방인데 이 미니 포켓 따로 있어서 별도 수납이라 하나 이런 걸? 그것도 가능하고 그냥 너무 편해. 그냥 다 때려 넣을 수 있어. 그러네. 너무 좋아. 그럼 오늘 갖고 온 거 다 들어간 거지? 어, 다 들어가고 가벼워서 무겁지도 않고 진짜 끈 조절 당연히 할 수 있고 완전. 가격은? 7만 원이었나? 6만 원? 6만 원이었나? 가격도 완전 좋네?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지. 10만 아, 안 되죠. 진짜? 10만 안 되죠. 요즘에 10만 원 안 넘는 가방 찾기 진짜 쉽지 않잖아. 이렇게 오늘 파우치 털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꿀팁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진짜 재밌는 제품들 근데 많았어. 어, 아 그래? 헤어템들이랑 이런 거 흔하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 많았어. 그래? 걱정 아니 지금 자꾸 재미없게 말한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죠.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아니야 잘했어. 저희가 원래 진짜 재밌거든. 지금 약간 카메라 앞에 맨날 쓰는데 이게 영상 촬영보다는 사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해. 어 아니야 내가 편집을 잘 비교해. 아무튼 오늘 목록자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하트 해줘. 이렇게? 이게 하트야. 이거잖아. 하지 말자. 오케이. 끝.